딸 궁금해서, 딸이랑 엄마랑 궁금해서 오신 거야? 딸이 좀 많이 궁금했어요. 살피셔서 오늘 콜라를 모시고 오늘 살피셔 주시면서 너무 좋아서. 나이도 어여 찼고. 근데 얘안 아팠어요? 지금? 어디가? 20년째 누워있어요, 병원에. 식물인간으로? 아니면 20년째? 얘가 엄마 단명에 사주는 제가 볼때 아니야. 고생 많았겠네. 이걸 뭐 고생이 많았냐고 뭐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위로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딸이 궁금한 건 딸이 그러니까 아프고 난 다음에 딸의 고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몇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연명한 거예요? 그럼 오늘 찾아온 게 이번에도 병원에서 너무 권유하지를 않고 남편도 저도 그렇고 기대하던 게 이제 계속 희망도 자꾸 없어지는 것 같고 그 남편이 얘를 놔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맞는 건지 지금 자, 저도 점을 보면서 우리 따님분한테 기적이 일어나기를 정말 바래, 지금도. 그리고 눈 위에도 떠서 그 20년째면 이게 거의 초등학교 들어갈 때 얘부터 지금까지 있다 그러면 따님이면 지금 나이에 한참 못 부리고 다니고 뭐 움직일 나이인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지만 제가 제 말에 충격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동정심으로 점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자꾸 동정심이 생겨. 그리고 안쓰러운 마음에 점을 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안쓰러운 마음이 생겨요. 근데 기적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 그건 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초창기에 염원했던 것 같아요. 뭐 의사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응?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부모는 자식을 못 낳아요. 20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일어나주고 하루아침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랄 수 있잖아. 어느 자식이 하다못해 치료 연명 치료하면서도 그 고비를 넘겼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겠지. 사고수야, 그럼? 건너다가 제 언니가 아이스크림 사올 테니 잠깐만 있으라고. 자식이 또 있는 거죠? 아, 뭐라 얘기해야 되니? 귀도 안 들린 지좀몇년 됐고, 저는 솔직히 이게 얘한테 맞는가 싶고, 놔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남편이. 그건 당연한 거야. 어느 부모가 아픈 자식을 최선을 마지막까지 안 해보고, 운명이 다달아서 스스로가 그랬다 그러면은, 근데 한 번이라도 내가 치료해놓고 얘를 수미래도 붙어 있게끔 만드는 게 맞나? 지금 엄마는 그거 아니야. 수미래도 여태까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랬고, 또 요즘은 또 의학도 좋아졌다니까 뭐래도 해주길 바랬고, 기적이 일어나길 엄마가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어요. 그죠? 이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엄마도 뭔가 마음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이런, 물어보러 오고 싶어서 물어봤겠어. 그죠? 왔겠어요? 연명은 하니 안 하니 내가 말을 해줄 순 없어.
근데 이 아이의 사주나 이 아이의 상태, 지금의 운을 봤을 때 엄마가 이 아이를 이렇게 놔두는 게 이젠 이 아이한테 행복인지, 정말 저렇게 의식도 없고 뭐도 없고 느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최선을 더해서 기다려줘서 저 아이가 조금이라도 눈이라도 뜰 수 있는지, 그거면 행복한데, 만약에 또 고비가 온다면, 의사선생님도 더 이상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것 같은데, 그치? 병원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몇 번 퇴원도 시켰었어요. 내년이 힘들어요. 응? 엄마가 알고 할 건 알고 가세요. 내년에 고비가 한 번 더 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연명을 해도 최선을 다해도 그 고비는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러니 부모가 가슴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못했네, 아니면 그때 내가 나갈 걸,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최선을 다하고 싶은, 아이를 놓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엄마가 존중해줘도 내년에는 아이가 조금, 제가 중요한 중이 갖고 감히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내년 고비가 상당히 정말 넘기기가 좀 힘든 고비예요. 그러니 막지 마세요, 아빠가 하는 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년에 엄마가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아.